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어메이징 프로그 재밌는 게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놈이 업데이트를 5월달에 한대요. 아니 업데이트 왜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냐고. 그래서 혼자 스윙더 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득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바로 악어 키우기. 예스, 체크잇아웃. 나가자. 자, 그것도 뭔 헛소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악어 아시죠? 악어를 여기 데려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키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시면 이 스윈던 마을 구조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약간 진격의 거인 느낌으로다가 그냥 방벽으로 쌓여져가지고 약간 박스화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즉슨 케이지처럼 악어를 충분히 가두고 키우려면 키울 수가 있단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아주 흉보했던 녀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 자, 잠깐만. 오늘도 스름하게 젊게 똥망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봐봐, 이게 사방이 방벽으로 쳐여져 있잖아.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마을 자체가. 저 봐봐, 여기 안에다가 악어를 충분히 데리고 오면은 얘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이쯤에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삐님, 그러면 시민들은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스윈도 마을에서 시민들은 사실 인공지능 녀석들입니다. 한마디로 기계야. 그냥 저 봐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증명해볼게. 봐봐, 얘들이 왜 사람이란다 개구리가 아니고 인공지능이냐면, 봐봐 지금 봐봐, 어깨빵 했지? 이제 부딪혔잖아. 저 봐봐, 경찰도 오고 있지? 이제 다 엉켜 그냥. 지금 알고리즘이 뻥난 거야. 코드 에러. 얘들은 영혼이 없는, 그냥 생각이 없는 인공지능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유일하게 영혼이 있고 살아 숨쉬는 존재는 나, 깽구리밖에 없다는 사실. 예스, 얘도 인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 숨쉬는 유일하게 생명체, 진짜 생명체인 악어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상어도 가능은 한데요, 상어는 제가 보기에 물 없으면 죽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악어를 한번 데리고 와볼텐데 일단 악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악어 위치가 살짝 아리갈송합니다. 잠깐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헬기 타고 가면 되잖아? 아니 개발자님 업데이트만 철저까지 믿고 있다가 이거 어메이징 프로그 컨텐츠 올려달라고 지금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야. 바로 갑니다. 자, 악어가 저쪽 섬 쪽에 있거든요? 맞지? 아닌가? 여기 어디야? 어? 생긴 게 좀 이상한데? 뭐지? 아, 내가 포켓 모드로 들어왔구나. 자, 악어 녀석이 아마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푹 파진 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예, 저기 보이네요, 모래악어. 자, 오랜만인데 이 잠든 녀석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가면 자, 가까이 가면 깨겠지. 어디까지, 왜 안 깨? 야, 덤벼봐. 마 덤벼. 오류겐 마 싸워볼래? 얘 이제 안 깨우나? 저기요 아가씨, 이렇게 되면 유튜브 각이 1도 안 잡히는. 아이야야야야야야, 옆구리 간지럽히기. 겨드랑이가 약한 녀석. 자, 이 녀석을 일단은 네, 어떻게 키울 거냐면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같이. 일단 이 녀석을 스윈도 마을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내 진짜 얘 원래 근처에 가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역시 말이야, 일부러 유튜브각 잡아주려고. 유튜브각 녀석 역시 어메이징 프로그밖에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쉽게 보이죠? 이게 너무 빨리 가면 제가 또 안 따라오고 너무 천천히 가면 제가 또 역전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고수의 손놀림으로. 예, 야야, 여기 봐, 저 봐 저 어리버리 하잖아 저. 야야, 나 여기 있잖아 임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임마, 뭐하냐 저. 어허, 모래에 파묻혀 있다가 간만에 햇빛 보니까 좋아가지고 반짝반짝 난리가 났네. 그냥 아주 그냥 반짝반짝 뛰고. 그렇게 좋아? 오늘 제가 악어를 왜 키우고 싶어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봐, 아유, 신나가지고 폴짝폴짝 뛰는 거 봐. 저놈이 뭐 뭐든지 다 뜯어먹고 싸우고 요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천진난만하고 이렇게 순수한 녀석입니다.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네요. 센칭. 오케이, 따라와. 아, 랄라, 좀 옆으로 따라와. 오호호호호호, 우리 센이 또 주인 만났다고 반가워가지고 폴짝폴짝 난리가 났구만. 일로 와. 따라와. 또 잃어버리는 거 아니지?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오케이. 아차, 제가 또 깜빡했네요 여러분들. 대문 안 열었는데, 대문 안 열었어. 아, 나 이거 씨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거 까먹...
이거 대문을 미리 열어놔야 얘가 바로 좀 스름스름하게 오는데. 아니 괜찮겠지. 어 갔다 내가 일단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가서 대문 열자. 제가 고쳐놔가지고 바로 열 수 있거든요. 빨리 오케이 열었다. 센! Welcome home. 이게 우리야. 널 위한 우리라고. 어 일로와. 어유 귀여운 거. 응예. 진짜 귀여운 거 같은데 오늘따라. 어 들어와. 일로와. 빨리 와봐. 어허 이 녀석 또 부끄러워가지고 못 오는 거 보소. 자 문 닫을게요. 잠깐만. 실시간 CCTV로 꼬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잘려. 어 얘가 내가 실험을 해봤어. 안 잘려. 저 봐 좋아하는 거 봐봐. 웃고 있죠? 꼈네? 끼네? 너 원래 안 꼈잖아. 아 꼈나? 원래 끼긴 꼈나? 이럴 수가. 아 오히려 잘 됐어. 왜냐면 얘가 여러분들 3대 지랄견 아시죠? 걔들처럼 활동량이 워낙 좋아가지고 풀어놓으면 아주 그냥 막 난장 같은 다 그냥 똥 여기 아무데나 막 발기고 막 어? 오줌 그냥 벽에다 막 싸제끼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껴있는 게 우리에 적응할 때까지는 껴있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은 아빠가 먹이 좀 줄게. 일단은 갖다 받쳐야 되는 게 좀 문제인데. 저 먹이 좋은 거 있네. 싱싱한 거 일로와. 일로 오세요. 예. 자 먹이를 먹이고 얘를 좀 안정감을 주겠습니다. 얘가 또 배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 아 물려. 어 그래 옳지. 여기서 딱 그래플링 훅을 풀어주면 알아서 씹어버린다. 아이고 이거 어미새가 새끼새한테 이거 먹이주듯이. 왜 못 먹냐? 얘가 식욕이 없나? 아니 너 배고팠잖아 지금까지. 그 모래에 쌓여있는다고 씹고 있는 거 같은데. 씹고 있는 거 아닌가? 안되겠다 세트화 시키자. 한 입에 크게 줘야 되겠어. 아유 또 먹이 또 퍼다 먹여야 되네 또. 아유 또 갑시다. 먹이 모으러 갈게요. 야 아빠 갔다 올게. 좀 기다리고 있어. 떡방 뭉치듯이 개구리 좀 뭉쳐줄게요. 개구리란다. 인공지능. 절대 개구리 아닙니다 얘들. 예 인공지능이고. 시위하는 개구리, 범죄 개구리. 다들 일로 오셔요. 이 정도 뭉치면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마리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 여기서부터 컨트롤 좀 중요해요. 굽고. 와 나 컨트롤 지렸다 진짜. 컨트롤 진짜 잘한다 나. 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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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고. 오케이. 자 이걸로 따지면은 약간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다 꽃이라고 보는데. 꽃이야 꽃이. 그래서 요거를 먹기 좋게 꿰가지고. 아유 저 깐난쟁이 입에다 또 넣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 절로 가자. 아이고 님들아 미안해요. 나한테 엮이지마. 들어 가세요. 오케이 배달 중. 니들 임마 그 개구리 아니고 인공지능인 거 다 알아. 죄책감 그런 거 없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아이고 여기 또 인공지능 한 개 또 지나가네. 또 우리 센찡이 좋아하겠구만 이거. 아이고 한 마리 또 일로 오고. 뭉쳐 그냥. 뭉치면 죽고 흩어져도 죽어 니들은. 저기 한 마리 또 있네. 엮어. 지나가다가 그냥 죽네요. 자 거기다 와서 세 번 네 번.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 풀었죠. 지나가다가 바로 걸렸고. 자 이 녀석도 묶어줍니다. 자 우리 센칭 배고픈데 다 데리고 왔고요. 이제 요거를 입에다가 정확하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지금부터가 사실 관건인데 정확하게 저 주둥이에다가 요런 식으로 한번 걸고 요렇게 입에다 먼저 쏘자. 걸고 뭔가 살짝 극혐 아니지? 그래 큰 느낌 아니야. 먹지를 못하는데? 너 왜 그래? 왜 이거 못 먹어? 아이고 잠깐만! 아이 날 먹으면 안 돼. 와와와와와와와와 괜찮아요. 그래플링 훅 어디 갔어? 그래플링 훅? 앗! 날 또 이렇게 치면 안 되고. 그래플링 훅 어디 있어 임마. 그래플링 훅이 없기 때문에 가지러 갈게요. 아니 얘가 입맛이 없나? 입에다 갖다 넣어줘도 못 먹네. 목 마른 거 아니야? 지금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을 좀 줘야 되나? 물 좀 줘야 되겠다. 얘가 목 마를 수도 있겠다. 우리 센의 시점을 생각해보면 퍽퍽한 모래에서 계속 있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건조하겠어. 물을 어떻게 줄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운이 좀 좋아야 되는데. 샷건만 나오네. 어? 아 이건 불총이네. 아 또 오늘따라 이거 또 안 나오네 이거. 제가 뭐 찾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물총이요. 물총 물 먹여야 돼 쟤.
아, AK.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적인 문제라서. 자, 이쯤 하면 나오자. 어, 인간적으로다가. Nope. 야. 야! 야! 이제 기회가 별로 없어. 이거 한 번에 다섯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야! 에라이. 잠깐만, 총이 나오는 데가 또 있나? 아, 잠깐, 여기도 있었어? 뭐야? 나 여기는 처음 봤어. 여기도 있네? 아. 야, 워터건 좀 줘, 워터건. 제발. 아! 아니, 이거 화염방, 물, 불 말고, 물, 불, 물, 불. 불 그만, 물 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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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아, 원래 없는 거야, 물총이? 아, 평소에 잘 나오지 않았나, 물총이? 갓띠엄. 쉣. 아하, 이거 물총이 원래 없었나? 나 지금, 잠깐만. 내 기억의 조작인가? 야, 진짜 안 좋다. 야, 진짜 이거 물총 없나? 봐봐. 말이 안 돼. 검색 한번 해볼게. 워터건. 짜잔. 아니, 씨, 장난해. 있잖아! 아니, 이제. 나 무기 안 나오는데 이게 다 없어. 다 뽑았어. 아, 잠깐만. 마지막 저 기억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해안가. 아니, 지금 뭐지? 아니, 그냥 나 물만 주면 되는데. 이 확률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 그래. 어, 물이 많은 곳이니까 어, 물총이 나올 거야. 진짜. 여기는 물이 많은 곳이잖아. 어, 여기는 바다니까 물총이 나올 거야. 진짜.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남았어. 어, 아직 절반도 다 못했다고. 어허. 진짜. 자, 이제 60% 중에, 60%는 안, 이제 나, 40%인가? 하하. 자, 이제 20% 확률. 마지막이에요. 제발, 하느님, 제발. 간센보살, 주여. 아! 아, 나 물 한 모금만 딱 줄라 그랬는데. 아니, 이런 망할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나오지 않았네요. 어? 뭐야 이거 틈새시장. 아니 여기도 있었어? 야 진짜 마지막이다. 이게 더 이상 없다. 예스! 아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짜 바로 옆에 그냥 물총 나와버리네. 역시 죽으란 법은 없군요. 센치엔 고생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냐고. 목말랐지? 물 좀 줄게. 아빠가 이날을 기다려왔다고. 자 마셔. 자 옳지 옳지. 아 목을 좀 축이렴. 아우 기뻐 날뛰는 거 봐요. 아유 기분 좋아 좋아. 웃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웃고 있네. 어, 웃어 웃어. 내가 보기엔 웃고 있어 지금. 자 이제 뭐 좀 먹었으니까 이제 어, 음식도 좀 먹어봐. 너 입안에다가 요렇게 누르고 얘들을 눌러줄게. 어, 자 누르고 눌러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누르고 눌러줄게. 오케이. 아까부터 계속 턱 쪽으로 당기는데 어, 그런 방법이 있지. 얘를 이쪽으로 좀 당겨. 먹기 좋게 이렇게 당겨줄게요. 어, 이렇게 당겨놓고 줄을 딱 끊잖아. 그러면 새총 쏘듯이 입으로 딱 들어가는 거지. 자, 끊는다. 하나, 둘, 한 개 끊었고 입 벌릴 때 딱 끊어. 지금 호호호호 한 입에 다 들어갔어. 야! 마음껏 먹도록 해라. 맛있어? 자식 이제 아이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상기질 못하네. 왜 애들이 해골로 안 변하지? 자, 제 생각인데 지금 약간 몸이 껴져 있어서 불편한가 봐요. 자유롭게 이걸 펼쳐줄게. 그러면 자. 풀어줄게. 이제 씹어. 냠냠 냠냠 쩝쩝. 어 이제 먹어. 자유롭게 먹어. 이제 먹나? 먹지를 못하네. 진짜 우회다. 나 그냥 다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착한 녀석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나봐. 지금 배고프지 않을 때 막 함부로 개구리들을 막 씹어먹고 그러지 않는 녀석이에요. 자 이제 문 닫을게요. 아이고 쭈쭈쭈. 어 너 맘대로 해. 이제 돌아다녀. 또 우리 애기 목마를 수 있으니까 어 요거는 또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어, 물도 좀 같이 주고. 어때? 아! 자. 미친놈이 이거